야 니네가 뽑아놓고서 뭘 너무 후회해. 지네가 다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4.3점 채점 매겼구만. 자 PD 라파엘님 오늘 로봇 목소리 계속 내면서 방송하셨고 마지막에 저랑 같은 팀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케미 어떠셨나요? 케미 좋았나요? 케미 4.5 4 5 4 4가 엄청 많네요. 5도 있고 4도 있어서 4.5 가겠습니다. 자 라파엘님 재미 오늘 PD 라파엘님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연거리가 튕겼다가 다시 돌아온 라파엘님을 데리고서 오기 위해서 헬기 타고서 오다가 바다에다 빠치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4? 4야? 3.5 4도 있고 3.5도 있고 그래 제가 봤을 때 3.5 정도입니다. 자, 드립 솔직히 오늘 드립 없었거든요. 드립은 없었습니다. 예의범절 사실 예의범절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의범절은 굳이 저한테 말도 잘 안 걸었고 그냥 뭐 소소였던 것 같습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시간 투자 시간 투자 야 연거라 너 옛날에 그거 한 거 좀 나 좀 보내줘. 옛날에 이 사람들 정리한 거. 아 매니저님 아니에요. 매니저님은 A 라파엘님이고 PD 라파엘님은 다른 분입니다. 시간 투자 라파엘님 여기 계시나요? 자 우리 그때 인터뷰했던 거 연거리가 아주 똑똑하게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라파엘 텐션 좋고 자신감이 약간 결여돼 있고 GTA 좋아하고 코드가 특이한데 보급형 로봇. 피디라파엘님 제가 게임하자고 할 때 웬만하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군대 다녀오셨는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군대 갔다 왔어? 1점 언제든지 가능해? 아... 요거 5점 들어갑니다. 왜 빠꽁이하고 라파엘님하고 차이가 있냐면 빠꽁이는 평소 때 캘리포니아 살고 있어서 여기랑 시차가 거꾸로 11시간 차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밤일 때 빠꽁이는 새벽 막 아침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호감하고 충성하고 다 올라갔잖아. 피디라파일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봉님 목소리 냈었는데 목소리 5
로봇 보고 싶어서 오. 자, 호감도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은 어떤가? 중간에 킹스맨 수는 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호감도 4.5, 5, 3.5, 4. 로봇이랑 너무 겹쳐서 3. 아니요, 3명 뽑을 건지, 4명 뽑을 건지, 2명 뽑을 건지, 1명 뽑을 건지는 물론 제가 마지막에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지만, 우선은 3명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 로봇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호감도 3.7. 오늘 본 PD 라파엘의 멘탈은 어땠어요? 아까 전에 불에 탈 때 막 소리 지르고 약간 방송 욕심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남매 좋아. 방송 멘탈 오케이. 외국어 이해 능력 라파엘님 몇 개 국어 하세요? 1어? 자, 잠시만요. 코코링님 연결하겠습니다. 코코링. 네. 왜? 지금 문제 하나만 내줘요. 어떤 거? 일본말로 문제 하나만. 중간 정도, 레벨 중간 정도 되는 거 단어 섞어가지고. 중간 정도 되는 레벨?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줘요. 아무거나. 라파엘님만 대답하세요. 라파엘님, 개보거 산노 나이진쇼와 너 되시다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한테 무슨 말 하신 건지 써주세요. 네. 네. 조금이라고 했는데요. 라는데? 조금? 어. 그러면. 맞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신 건데, 저거. 아, 못 알아들은 거야? 네. 외국어 한 이해 능력. 한 번 더 해달라고? 외국어 이해 능력 2점 드리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네. 개보거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니요. 아, 오케이. 이따 봅시다. 네. 사기죠, 이제. 자, 충성도는 솔직히 로봇님 방송 보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GTA5 하고 싶었는데 할 시간이 없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로봇님 방송을 많이 보고 제 방송 보신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 한 3개월 몇 달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0점이나 1점 주자고? 그래, 1점. 3 2 2점. 신선함. 신선함. 로봇 그 자체였죠.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6명 중에 2명이 로봇이라는 거야. 1 2 신선하지 않아? 신선하다는 건 여러분
내가 느꼈을 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신선한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막 되게 상큼한 느낌을 받아야. 저 신선한 빵점이잖아요. 3.5 4 1 뭐야 2 높은 점수들도 있기 때문에 2.5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점수 37.2로 현재 2등이십니다. 자, 다음은 닥터 리드님입니다. 여성분이셨고요. 방송도 하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자, 케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3 2 잘 안 보였어. 2.5 2 0 아 3 2 2.5 드리겠습니다. 케미는 재미 재미 마이너스 5 재미 3 2.5 재미도 2.5 드리겠습니다. 드립은 어떻게 보셨나요? 드립은 어떻게들 보셨어요? 3.54 승모근 뇌가 반 3.5 드리겠습니다. 드립 예의 범절. 저는 굉장히 예의 있는 걸로 뵀거든요. 굉장히 되게 조심스러우세요. 남한테 해야 되는 말 잘 안 하시고. 오네요. 만장일치네요. 시간 투자 닥터리드님 핵청자시고 예전에 아마 공구 때 아인이 자랄 때부터 봤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닥터리드님 시간 투자 가수라고 하셨어? 오네. 자, 목소리 목소리 2, 4, 3, 4 회장님 생각나서 4 3.5 3 4, 4가 맞네요. 4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호감도 이 사람한테 호감이 느껴진다 이런거 4 0 4 4.5 3 4 5 3
5도 많고 4.5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4점 드리겠습니다. 멘탈. 이분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은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좀 점잖고 조근조근하신 분이라 멘탈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나이드립 치면서 딜을 좀 넣었더니 바로 터지는 맛이 있었는데 뇌가 반이라고 했을 때 약간 삐져서 4 3.5 3.5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이해 능력 계시나요? 닥터리드님? 외국어 몇 개 국어 어디 나라 말 가능하십니까?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충성도. 솔직히 충성도는 5입니다. 공부 때부터 보셨으면은 충성도 5입니다. 신선함. 신선함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신선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4, 3, 4, 3.5, 5, 3, 4, 신선함 3, 4, 3, 4, 3.5네요. 네, 3.5. 군대 가산점 없죠. 와, 막강하네요. 종합 1등 달리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솜사탕님. 솜사탕님도 포스트 로봇이었거든요. 동생 로봇이었죠, 솜사탕님. 비리 공무원님은 순나미님이고 솜사탕님은 다른 분입니다. 동생 로봇님입니다, 이분은. 케미 어땠나요? 3.5 병장 제대했어? 솜사탕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2 3 1년 뒤에 가? 아, 빵점. 케미는 3.5 드리겠습니다. 재미. 오늘 어떤 거 했나요, 솜사탕님? 본인이 제일 재밌게 했었다, 제일 빵 터뜨렸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맥가이버? 4점, 3점. 상황극을 많이 했어. 3.5 갑니다. 드립력 어떤가요? 드립 좋았어? 4 드리겠습니다. 3점도 있고 4.5도 있기 때문에 예의범절.
동생이 형을 패 썼어?